메이저리그 뉴욕 매츠의 디키 선수가 오늘 시즌 20승을 거뒀는데요. 평범한 투수에서 너크볼을 주무기로 화려하게 우뚝 선 야구 인생을 전은칠 기자가 소개합니다. 프리미어리그 퀸즈파크의 주장 박지성 선수가 부진한 팀 성적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웨스트햄과의 6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집중력을 강조했습니다. 정규묵 기자입니다. 해체 위기를 겨우 면한 프로농구 전자랜드의 감독과 선수들이 직접 거리 홍보에 나섰습니다. 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6세 이하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민병호 기자입니다. 홈런성 타구를 잡는 장면은 간혹 나오죠. 하지만 이 정도로 완벽한 홈런을 걷어낸 수비는 정말 할 말을 없게 만드네요. 오늘의 영상입니다.